안녕하세요. 지원이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찬흙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액기는 아니지만 찬흙으로 만든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액기는 아닙니다. 그냥 찬흙으로 어떤 색깔을 섞는지에 따라 어떤 색깔 섞는 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하얀색, 초록색, 노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연두 약간 녹색을 만들었고요. 자, 연두색을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은 노란색을 좀 더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노란색을 좀 더 띄워서. 아, 내 머리에 붙었네. 이쪽에다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제는 연두색이 완성이 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 양을 잡고 쭉 이렇게 하면 색깔이 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일단 여기 하나를 오른손 여기를 잡고 왼손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눌려주시면 색깔이 섞어집니다. 알아서. 자, 이렇게 해서 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란색 한 번만 더 섞는 것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여기 보세요. 노란색이 이렇게 쭉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연두색으로 바뀔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저 이상으로 지원 친구의 찬흙을 다양한 색깔을 섞는 법을 마쳤고요. 이상으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